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시장, 5월에는 아무래도 HLB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 마지막 즈음에 주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변동성에 취약한 섹터여서 이 HLB 관련 주식들 뿐만 아니라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5월 마지막 주에 이 방사성 의약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 주가 상승을 다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활용해서 이 질병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정밀하게 타격해서 치료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치료법인데요. 이 방사성 의약품에는 좀 장점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적 기능으로 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로 한다라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조직 검사 없이 암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동시에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활용성이 좀 높게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동위 원소보다 반갑기가 2.5일로 짧아서 활용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두각이 좀 드러나고 있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더 성장할 것이다 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2022년에 이 방사선 의약품이 52억 달러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에 힘을 받아서 2032년 즈음에는 137억 달러까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유독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방사선 의약품 시장 안에서 가장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노바티스입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바티스는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시장의 영향력을 더 활발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의 제약사인 팩티드림과 함께 공동개발 계약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5월 2일에는 마리아나 온콜로지를 1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과 힘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티스가 우리나라에 이 플루픽토라는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립선 암 치료제인데요. 이 플루픽토가 지난 2022년에 미국에서 먼저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넘기게 되면서 시장성은 물론이고 이 효과에 대한 힘이 더 입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특히나 전립선 암 시장은 뭐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제가 더 적은 암이다 라고 밝혀진 상황이었는데, 이 치료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확대가 되고 이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SK바이오팜 그리고 퓨처캠, 두캠바이오가 이 시장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우선 SK바이오팜은 SK그룹이 투자한 원자력 기업인 테라파워와 협력을 해서 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전략을 이미 실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퓨처캠 역시나 지금 전립선 암 치료제 부분에서 이미 미국에서 이상의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듀켄바이오 역시나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방사성 의약품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입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의 기대치에 이 기업들의 기술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흐름으로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이슈, 그리고 참 어려웠던 5월장을 뒤로하고 우리가 6월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반조민 소장님께서는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라는 종목은 없지만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참 계속해서 상장한다 하고 6월에 이르면은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6월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그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벤트 플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강하게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네이버입니까? 아니면 네이버 웹툰 관련주입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인데 그 웹툰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테마로서 부각받는 관련된 기업들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그렇게 좀 관련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웹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6월에 그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러한 이슈는 계속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상장에 대해 위해서 뭐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주관사를 좀 선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상장 예비 심사들을 통해서 이제 절차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좀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이버 웹툰 미국 본사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주식 플랜 그 수석 관리자 채용 중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좀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지금 나스닥에 상장할 건지 아니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라는 얘기들이 거의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미국 상장 가능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네이버 웹툰의 개별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하반기 때 일본과 북미 지역 그 영상화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7월에 시네탑 그 원작 애니메이션 시즌2를 좀 공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두나가 있는데 이두나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을 연내 좀 공개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의 경우에는 지금 Y랩이 사실 대표적인 그 네이버 웹툰 관련주긴 한데 Y랩의 경우에는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여력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Y랩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MBT의 경우에 좀 모멘텀이 다양하다 보니 MBT도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DNC 미디어의 경우에 나온 혼자만 레벨업에 따른 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웹툰에 따른 전반적인 이슈가 부각된다 하면은 같이 세차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Y랩 그리고 MBT, DNC 미디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또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이브입니다. 현재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고 오늘 아침에 임시 조총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희진 관련 인물이 두 명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희진 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 대표님께서는 오늘 하이브 주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노이즈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도 이제 출연하기 전에 이제 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걱정이 되던 찰나에 지금 보니까 주가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2% 있습니다. 하락에서 그래도 1% 하락까지 좀 줄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네이블 하나의 소음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주가를 보면 이제 최저점이 한 185,700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뭐 노이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만 원에서 19만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뭐 여기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다시 하락을 한다 해도 그 하락 선은 좀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한령 해제에 따른 지금 엔터에 다시 좋은 훈풍이 불기도 하고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진 실적 그리고 하이브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이슈 이외에도 위버스라는 사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엔터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노이즈가 있는 하이브보다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SM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대신 하이브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18만 원, 19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8만 원, 19만 원 바로 지켜준다라고 의견 주셨고 반조미 소장님은 어떻게 뭐 윤내림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뭐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그냥 하이브만 놓고 보자 한다면은 이러한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SM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손절을 최근에 이제 감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지분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블록들이 하면은 결국 하이브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추후에 좀 흐름들을 더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마무리되면 그때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보니까는 18만 원, 19만 원 그래도 지켜준다라는 게 윤 대표님의 말씀이고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글쎄 뭐 여러 가지 블록들 이슈라든지 아직 좀 노이즈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음 종목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 윤혜림 대표님께서는 또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오늘은 뭐 거의 반응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도 고공행진인 걸 보니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실적이 좋은 화장품, 음식료주는 이제 계속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주가가 미미할 때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1분기 실적에서 해외 비중이 한 75% 정도를 시현을 했는데 이제 다가오는 2분기는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한 40% 가까운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73% 정도를 차지하는 763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한 수출액이 이제 1분기에 연평균 30% 증가에 이어서 4월에도 전월 동기 대비 한 46.8%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바 있어 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단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좀 다음 상승을 위해 건강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라면 피어인 이런 도요수산 그리고 니신푸드를 감안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상승은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사와 대비했을 때 해외 매출 비중도 삼양식품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뭐 작년으로 비교해보자면 도요수산과 이제 니신푸드의 해외 비중이 각각 45%, 37% 정도였는데 삼양식품은 이제 올해 수출 비중만 무려 80%를 육박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 불가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을 보면은 이제 인기 제품이 까르보나라 불닭이고 이제 또 미주 하바 하바네로의 불닭, 그리고 아시아에는 야끼소바 불닭, 또 중동에는 뭐 마살라 불닭 등 이렇게 지역별로 좀 맞춤형 제품을 출시를 해서 시장을 좀 골고루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채널을 지금 다각화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상승을 위해 숨고르기를 좀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1만 6천원 선 지지 여부 그리고 혹시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48만 8천원 선 지지를 해주면 충분히 이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 내려왔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업체기는 한데 ODM, OEM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 한양유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뒤늦게 좀 그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양유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오는 게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는 오히려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뒤늦게 부각받았던 점을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냥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테마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라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